보마. 자, 일단은 DB 손해보험이에요. 자, 수수비 보험, 굿바이 수수비. 일단은 DB가 예전부터 수수비 계속 축소가 된다 했는데 축소가 안 됐죠. 근데 4월 달에 정말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볼게요. 마지막 봄인가? 네, 마지막 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 월간 핵심 DB 포인트예요. 일단은 간편보험이죠. 계속 우리가 305, 325, 335, 345, 355 요런 식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무사고시에는 1년마다 일단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대 50%까지 3&5 보험. 아직까지 일단은 DB랑 또 하나손해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계속 보장되는 연 1회 혈정종의 치료비. 2월달도 혈정종의 치료비가 그전에는 모든 보험에다가 최초 1회만 보장이 됐다가 D사 같은 경우는 연간 1회 매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만 하는 305 플랜 간병인 사용일당이 탑재가 되었고요. 자, 어린이보험은 지금 엊그저께부터 약 7% 정도 할인이 됐어요. 할인이 되긴 했는데 아직 보니까 하나손해보험이나 다른 데보다 아직까지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7%가 되었는데 7% 내린 거 가지고 안 돼요. 한 10%나 15% 정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타사보다 저렴하긴 한데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더 크게 뇌혈관, 허혈성, 1호조, 혈정종의 치료비 이런 게 이 비사가 K사죠. 여기에 비해서 보장 내용은 좀 알차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수수비 뜨겁게 안녕. 3월에 진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매회 지급 질병수수비 50만원과 초저가죠. 일단은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5종 기준일 때 보험료가 1000원 미만이에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15,000원, 2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4월달부터는 타사와 같이 동일하게 원상 복귀가 된다고 하니까 3월달에 수수비 보험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재치요체 보장, 네, 그래서 제왕절개, 치행, 요실금, 체해충격파 이런 부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운전자 말해보에 맞아요. 변호사 선임비, 메르시처럼 7천만원 상향 조정이 됐죠. 그리고 교사처, 허리 디스크, 관절 통증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화재, 골프, 펫, 뽕 이런 것도 따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수수비 보험 뜨겁게 안녕. 바이 초특급 보험료, 일단 바이 다빈도 보장. 일단요, DB의 수수비 보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DB의 수수비가 보험료 저렴하고 또 질병 수수비가 매회 반복적으로 요실금, 치핵, 제왕절개, 체해충격파 이런 부분들이 업계 유일하게, 어린이 보험은 또 50만원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4월달부터는 많은 내용들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DB의 수수비는 1년마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4월달에는 매회 지급, 21년도 12월달에는 1,9종 이제 비급여가 축소가 됐죠. 그 2022년 4월달에 매회 지급이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고 올해 4월달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부분들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종수수비 올해 4월 이전에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올해 3월달과 4월달에는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 종수수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DB 같은 경우는 14,000원, 타사는 49,000원,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4월달에는 이 DB 수수비 보험이 많이 올라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타사보다 아직까지 저렴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보험료나 보장이 좀 많이 틀려지니까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빈도 질환, 특히 치핵, 제왕절개, 요실금 이런 부분들도 현재 다 보장이 되고 DB만 되고 타사는 보장이 안 돼요. 근데 4월달에는 이 모든 부분이 면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초특값 수수비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DB 1호종 수수비는 왜 혼자만 그렇게 저렴했을까? 자, 여기 보시면 위험률, 채택 방식의 차이예요. 일단 DB 같은 경우는 경험 요율이 자체 경험 통계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참조 요율이죠.
요율 산출 기관이 제시한 산업 전체 요율로, 그래서 DB 손해보험은 2016년부터 1호종 수수비가 도입이 됐고, 참조 요율로 인해서 보험료가 5종 기준은 DB 같은 경우는 1,400원, 하지만 K사나 M사 모든 보험회사는 36,500원, 여기 보면 몇 배요? 약 25.7배 정도 어마무시하게 보험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4월달부터는 보험료가 다른 보험사랑 비슷하게 갈 예정이니까 3월달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DB도 참조 요율로 보험료 산출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하셔라. 보험료가 왕창 4월달부터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DB 수수비 보험 저 보험왕 유튜브 찐 구독자라면 많이 가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저 보험왕 채널에서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4월달에 보험료가 25배 정도 전에 보험료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5종 수수비 작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5종의 수수비가 대표적인 수수비가 뭐가 있을까요? 특히 갑상선암, 뇌과리 진단, 그리고 협심증, 신부전 진단, 이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이 초특가 보험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수수비 보험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시면 보장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종수수비 오직 3월까지만이에요. 3월까지만 미리 가입을 하셔야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DB 1호종 수수비는요, 수술 부위, 수술 방식에 따라, 하지만 메리츠나 KB 같은 경우는 약관에서 정한 수수비로 나오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적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급여 수술 다 돼요. 하지만 비급여는 역시 1호종 수수비 K사랑 D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약관에 기재되지 않는 수술 코드는 일단은 D사랑 이제 K사 1호종이 보장이 되지만 이 메리츠나 딴 데 18종 9종 있는 삼성화재나 이런 데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치액요실금 재앙절기가 뭐든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M사도 되지만 K사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요, 급여, 비급여,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재치요체예요. 재치요체, 재앙절기의 치액요실금, 체외충격파, 이 모든 게 오직 DB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 보호망 여기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중간중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DB의 수수비 보험 라스트 댄스입니다. 그래서 내혈관, 산정특례 다 비갱신형 가입이 되죠. 질병 수수비도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1호종 수수비 저 보호망은요, 3월달에는 DB 수수비 보험과 그 다음 라인나 재가급여가 축소가 되니까 이 두 개를 정말 미친 듯이 올릴 예정이에요. 지겨우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만큼 정말로 나중에 전설이 될 보험 두 가지 미리 찜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여자, 남자 비갱신형으로도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도 필수 체크가 있는데요. 기왕여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분명한 보장, 그리고 불멸의 보장이죠. 4년 전에 뇌깔이 I67.1이죠. 코이색 전술로 시술을 받았는데 이분이 뇌신 보장 위주로 보험에 가입하기 원합니다. 가입 후에 뇌 관련해서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 A는 확실한 보장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요, 간편보험은 진단비보다 수수비가 우선입니다. 수술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 문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진단 확정 문구가요. 그래서 진단비 약관은요, 회사에서 진단 확정인 경우에는 1회 하나요 허위성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회 보장으로 진단 확정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설계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유병자보험 가입할 때는 이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간편보험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요,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요게 매우 중요해요, 매 수술시마다 수술마다 계속 보장, 진단 확정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진단 확정 아니고 그 전에 기왕역자도 가입하고 수술해도 다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간편보험은
진단비보다 산정틴 내 진단비가 우선입니다. 특히 산정틴 내 진단비에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 문구가 없다는 거죠. 진단비 약관에는 뇌혈관으로 진단 확정, 그렇기 때문에 1회 안으로 보장이 되는데 진단 확정 문구가 있으면은 기왕력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죠. 10년, 15년 전에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진단받으신 분들은 진단 확정 문구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기왕력을 다시 진단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산정특례나 아니면 진단 확정 이런 문구가 없으면 기존에 있던 기왕력에 대해서도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진단 확정 문구가 없어야 베리 굿! 굿이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다음에는 하나손해보험과 같이 있는 3&5 보험이에요. 나에게 맞춘 보험. 이거는 저 보험왕이 그전부터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 305, 315, 325 보험 비싸게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매년 무사고 보험금 청구 사유가 지급이 발생이 안 되면 매년 할인을 받아서 335, 345, 355 최종 49%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신 보장에는 반복적인 보장이 중요하죠. 최초 1회, 연간 1회까지 계속 보장이 되고요. 뇌혈관, 수술비, 산정특례, 후유장애,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뇌과리 진단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혈관으로 준비하시면 진단금이나 수술비나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죠. 자, 나에게 간편보험이에요. 잠깐, 뇌과리 진단을 받았는데도 간편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만 아니면 되고요. 0. 입원 수술만 없으면 되고요. 5년 이내에 6대 진단에서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되고 보험금 청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암, 뇌졸중, 간경화, 협심증, 심장판박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6대 진단, 입원 수술만 안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5개월 전에 뇌과리 진단 받았어요. 그러면은 추적 관찰 없이 네 5개월 전에 그러면 305 보험을 가입하면 되고요. 6개월 전에 유방의 제자렴 진단받았어요. 절제했어요. 305 보험. 그리고 4년 3개월 전에 심근병증으로 진단받고 제대동기 삽입술을 했어요. 345 보험으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보장이에요. 보험료가 비싸고 저렴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장 한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사고 전환 제도. 그래서 혈정종의 치료비, 계속받는 약물치료비, 질병수습비, 추간판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단비와 수술비를 넣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5만원 가입하다가 무사고 4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할인이 된다는 거죠. 무사고 남자도 57,800원인데 42,000원으로 약 15,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 여기서 또 내었어요. 무코 더블로 가!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내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인하. 그래서 무해지 황급형 7% 정도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5,000원 가입하신 분들은 116,000원으로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다. 자, 타사보다 당연히 더 저렴한 DB예요. 그래서 DB는 타사보다도 매우 매우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 보험이 7% 정도 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 6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오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드릴게요. 자, 1월 달에 7%, 10% 내리고요. 2월 달에 7% 또 내렸어요. 총 17%가 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세대 진단비, 수술비, 암, 뇌, 허, 3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암은 최대 1억, 뇌혈관 5천, 허혈소 5천, 산정특례도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형으로 그래서 최대 암, 뇌, 심,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유사암을 일반암에 20%니까 2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했죠. 하지만 타사 보세요. 현대, KB, 메리츠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암 1억, 뇌혈관 1억, 허혈성 1억, 물론 뇌혈관 허혈성은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거 넣으시면요. 30년 날 100세 만기로 일단은 58,000원으로 7% 할인된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 같은 경우도 6만 4천 원. 어쨌든 간에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요. 그 참 좋은 운전 상해 보험도 일단 여기 보시면 비용 담보, 업셀링, 그래서 교사처 1,300만 원, 경찰 조사 포함 7천만 원, 이거 메리츠 조차 있네요. 그리고 치료비도 좋은 DB, 소멸 없이 평생 보장, 추간판 신경 차단술도 30만 원, 연간 1회로 관절통 주사도 15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운전자 실수 2만 원 플랜도 있는데요. 솔직히 2만 원까지는 거의 다 가입을 안 하는데 거의 다 만 원이나 한 막 5천 원 정도 이 정도면 되는데 2만 원은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어쨌든 간에 19,000원, 2만 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주택과제죠. 주택과제도 꼼꼼히 뭐 자연재해, 업계 최다 가전 뭐 가전제품 32대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폐기물 뭐 처리 비용 타사타 면책인데 그리고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즉시 가능하다. 우리 집 화재보험 환급률도 매우 높아요.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저도 포메리안 키우고 있는데 또 강아지 펫보험 많이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보험료가 비싼데 저렴하게 보상 비율 80%에서 70%만 낮춰도 일단은 만원에서 3만원으로 일단은 자기부담금 올려도 보험료가 많이 많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사에 비해 29,000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금 만원, 2만원, 3만원 설정이 가능하고요. M사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 설정이 안되고 그냥 고정 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간편보험이라고 해도 경미한 뭐 315든 335든 예외질환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고지하고 무조건 5년 이내에 4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다고 거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입이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